안녕하세요. 슈퍼데디 쉐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 수돗물엔 석회가 많다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물을 마실까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돗물, 즉 탭워러를 마시거나 마트에서 파는 물을 사다 마시거나 물을 배달시켜 마시거나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 물을 마십니다. 저희 가정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웅땡땡에서 정수기를 임대해 그 물을 마셨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물맛이 별로였고요. 무엇보다 가습기에 정수물을 채워놓고 틀었는데 석회가 그렇게 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역삼투합이라 하면 석회까지 다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이유로 비싼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했고 결국 아마존을 뒤져 현재의 정수기를 찾아냈습니다. 막상 구입해서 배달을 받고 보니 이게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루 날 잡아서 설치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해볼만 하더군요. 핸디맨이나 플러머를 부르면 보통 최소한 200불 정도 부를 텐데 직접 설치해서 그 돈을 세이브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마존에서 새로 구입한 정수기 물로 가습기를 돌려봤는데 석회가 거의 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입니다. 역삼투합은 석회까지 싹 걸러서 순수한 물만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 근데 가끔 미네랄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 집은 피지물을 사다가 정수물과 번갈아서 마십니다. 정수물도 마시고 피지물도 마시고 물론 물값이 추가로 들긴 하지만 건강에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돗물 마시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 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수돗물 맛이 제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수돗물에서 이런 이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돗물은 좀 찝찝해서 그냥 마시기는 좀 거부감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머리를 감고 마지막 물에 정수물로 헹구는데 정수물로 헹군 다음부터 머리 빠지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오셔서 탈모 현상 겪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물이 바뀌어서 물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시는 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커져 나가고 더욱 더 수준 높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슈퍼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